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분이어서 네, 오늘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아주 그냥 데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씨 워낙에 언제나 같이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고 되게 나름대로 팬이어서 약간 열광하는 마음으로 되게 뜨거운 연기 보고 싶어서 왔고요. 박훈성 감독님의 데뷔작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시사회 자체가 정말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피를 많이 보는 기자감인데 아무쪼록 피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동작이랑 컨셉이 그 엑스맨의 살찐 울버린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요즘은 워낙 예, 제목이 그러고 또 감독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되게 무겁기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으니까 재밌게 보시고요. 어디 가면 안 되겠네요. 정말 제가 작년 한 해는 여러분들께 작품도 못 보여드리고 한 해 동안 푹 쉬었는데도 인지도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튼 드디어 재방을 하게 됐습니다. 별투 정우성도 많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이니까요. 네. 드디어 오셨으니까 영화를 어지간하면 재밌게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시나리오와 또 세 배우들의 또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신인 감독이지만은 연출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정말 긴장감까지 놓치지 않고 정말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되게 보면서 안쓰러웠습니다. 저 세 명의 연기자분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열연해 주셨고 그래서 영화의 어떤 힘과 어떤 박진감을 아주 무척 많이 느꼈고요. 배우분들 너무 열연을 해 주셔서 제목이 혈투라는 게 뭐 내용도 있겠지만 배우분들 진짜 피 튀기는 연기 열전 정말 볼만했었어요. 처절한 제목 그대로 처절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세 배우들의 매력이 대단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네, 진구 씨의 또 새로운 매력이 참. 네, 혈투 화이팅! 혈투 화이팅!